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신은혜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처음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게 됩니다. 저는 겪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또 여태까지 다룰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북한 여자들이 중국에서 과연 어떤 일을 겪었을까? 이 가슴 아픈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불법자도 아니고 범법자도 아닙니다. 탈북에서 넘어간 많은 탈북 처녀애들 중에서 대한민국까지 온 숫자는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 제가 팔려가기까지 이전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간 이제 그 동네에 가니까 그 이제 해산에 이제 노예술학원 예술학원 애들이 그렇게 예쁘답니다. 엄청 예쁜 애가 왔는데 그 애가 이제 19살인가 됐는데 그 애가 이제 팔려간 집이 이제 인신매매를 전부 이제 도중에서 이제 또 다른 데서 팔고 이런 집이었거든요. 이제 그 국경에서 여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애 시아버지는 또 이제 다른 이제 뭐 장가 못 간 사람들 알선해서 뭐 중간에서 돈을 얼마 받고 이런. 그래서 이제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오던 도중에 또 이제 예술학원에 다니던 애 19살이고 얼마나 예쁜지 진짜 예쁜지 제가 봐도 너무 같은 여자인데도 예쁘더라고요. 그 애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예쁘고 남주기 아까우니까 그때 이제 북한 여자들이 뭐 4천 위안에서 이제 만 위안까지 이렇게 팔렸거든요. 그래서 그 애는 그때 뭐 최고값이랍니다. 만 위안에 이제 팔려갖고 자기 아들한테 줬죠. 근데 그 아들이 16살밖에 안 되는 코올리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집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되니까 그 집에 이제 들어와서 한동안 그 애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 코올리게가 코찍 묻어갖고 어디 가서 주워 맞고서 울면서 들어오고 그러고서는 또 애한테 달라붙어서 막 만지고 이런 추태를 부리고 아 눈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도 얘는 자기가 뭐 그런 수모를 겪어도 이 시아버지가 또 이제 북한에 돈을 담 몇 푼에도 보내줘서 내 식구를 살린다니까 그걸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그 집을 통해서 이제 주변에 막 이렇게 팔려간 사람들이 한 열대 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장날이 되면 다 이제 그 집에 내려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팔려갔던 애들이 그게 그래도 자기가 머물렀던 어떤 향수가 있어서. 예. 그래갖고 한 번씩 만나갖고는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네 남편은 어떠니 나는 얼마에 팔려왔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얼마에 팔려왔다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더라고. 그게 또 슬프더라고요. 야, 니는 예쁘니까나 뭐, 야는 예쁘니까 만 위안에 팔고, 나는 뭐 못생기고 늙었으니까 또 뭐 5천 위안에 받고 이러는데 그걸 이제 자기 가치로 생각하더라고. 비싸게 팔리면 막 기분이 좋고, 그것도 좀 슬펐고. 그래서 어쨌든 그 집을 통해서 가기는 갔어요. 그 동네에 이제. 아니, 군계 넣으니까 그 자존심이 뭐고 다 없어진 거야. 개인의 인격도. 그래서 이제 그 팔레가 그 애들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대명은 이제 제가 가깝게 지내던 애들인데 이제 그 집에 이제 예쁜 그 해산 예술학교 다니던 애하고 그 다음에 한 애는 이제 그 애가 16살인가? 그 애는 또 16살이 들어왔어. 16살인데 너무 못 먹고 가난해갖고 꽃제비로 살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뼈만 앙상해갖고 키도 1m45밖에 안 되고 그런 애가 왔는데 60 나는 할아버지한테 팔렸어요. 근데 그 데리고 왔는데 하도 빼짝 마르고 새까맣고 자그만한데 음식을 얼마를 주면 얼마를 그냥 다 먹더랍니다. 그러고서는 먹고 자고 하는데 살도 안 찌고 하도 이상해갖고 해충약을 사서 한 주일 먹였더니 한 주일 내내 해충 뭉치만 오더랍니다. 아, 계속 나왔구나. 네네. 그러더니 한 뭐 6개월이 지나니까 아가 뭐 건강이 막 회복되면 키도 크더니만도 임신이 딱 돼갖고 그래갖고 소리 애를 임신해갖고 애를 키우면서 자기도 같이 크는 거죠. 그래갖고 10cm 컸다니까 안았고. 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순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애는 진짜 예뻐요. 이렇게 튼튼하게 생기고 예쁘고 그런데 성격이 엄청 칼칼하게 했는데 나보다 이제 한 2년을 먼저 왔답니다. 왔는데 이제 그 동네에 딱 가니까 이제 애꾸한테 팔린 거죠. 희한하게 또 그 시아버님도 한쪽 눈이었고 근데 이제 중국에 가니까 손가락이 두 개 날아가던가 눈이 까진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중국에 이제 그 놀이문화 그 폭죽 폭죽 문화 명절에 이제 폭죽을 던지는데 이게 불을 달고서 뭐 따다닥 튀다가 안 튀면 왜 그런가 해서 만져보다 빵 튀갖고서 길다 보고 일단 눈도 터지고 손가락도 날아가고 뭐
그런 사람들이 깼는데, 그런 이제 애꾸한테 팔려갔죠. 근데 사람은 참 착해요, 그 여기 남자분. 또 애꾸라고 하면 장애인 비하에 걸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갖고, 왔는데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중국에는 이게 대출을, 이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해주거든요. 돈을 빌려주는 거죠. 농사를 지라고 해서 돈들이 없으니까. 대출을 딱 받으면 이제 공안이 와서 얘를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서 이제 남편이 가갖고 막 제발 우리 아내 또 용서해 주라고 하면은 내놨다가 대출 받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뜯어내게 해서, 그 데리고 살던 북한 여자를 잡아가는구나. 그 소리지? 그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잡아갔다가 그러니까 한번 잡혀갔다 나오고 뭐 돈을 먹였으니까 아, 우리 공안은 나를 보호해 주겠지 하고 또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애가 워낙 성격이 쾌활하니까. 그러다 다음에 또 이제 잡아가고 그래서 벌써 두 번을 잡혀갔던 애가 있었거든요. 그게 순이라는 애인데 그렇게 하고서 영순이라고 또 이제 지금 서울에 와서 예 이제 예술학교 있는 애하고 영순이하고 다 이제 서울에 살고 있어 아마 이제 이 지금 다 방송 여기 왔어? 예이 방송을 볼지도 몰라요 영순이란 애가 왔는데 그 애는 또 이제 한몇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왔어요 그래 애가 제법 컸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시집 가갖고 제가 이제 애를 낳았고 4개월 좀 됐을 때이 영순이하고 친하게 지내고 또 특별히 더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저는 서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좀 빨리 와달라고. 영순이 우리 애가 손자가 죽었다고 그래서 영순이 애 혼자 있는데 친구가 필요하다고 와서 좀 위로해주라며. 그때 제가 아기가 있으니까 애가 어린 애가 있으면 상가집에 가면 안 된다고 해서 막 시부모님도 말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절친한 친구고 또 그런 상황이라 하니까 안갈 수가 없어서 또 미신을 안 믿으니까 찾아갔어요. 가니까나 중국에는 캉이라고 돼 있는데. 밑에는 신발 신고 다니고 또 잠잘 수 있게 딱 그치, 이렇게 예, 캉. 허리만큼 해갖고 예, 구의 알을 이제 담요에다가 그냥 입은 옷에 신발도 벗기지 않고 딱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집이 이제 정미소였는데 그 한족이었는데 그 가을에 이제 도정을 해갖고 그 가을이었으니까 11월도 도정을 해갖고 벽겨 마대를 갖다가 차곡차곡 계단식으로 이렇게 쌓았는데 애가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계단식으로 쌓으니까 착착착착 밟고 올라가갖고 소리 곽선이 지나간 걸딱 잡은 거예요. 아이고. 손 잡은 쪽으로 해갖고 한쪽 눈은 피 터졌는데 새까맣고 팔도 새까맣고 이렇게 하고 딱 자는 것처럼 이렇게 눈 뜨고 그냥 누워있더라고 애는 넋이 나간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더니 막 울면서 그래. 나는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얘가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다면서 그래. 막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위로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해 너무 새막하니까 나도 애기 있는 엄마인데 그래갖고 옆에서 그냥 이렇게 등을 이렇게 도닥도닥하며 앉아있는데 막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고기 먹고 싶다는 것도 내일 사줄게, 모레 사줄게 하면서 어려워갖고 돈이 없어가 못 사주고. 그렇게 흔한 장난감 하나 돈이 없어서 못 사주고. 그림책 사달라는 것도 못 사주고. 잘팬 밀렸는데 이렇게 빨리 갈줄 알았으면 내가 사줬을 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가 미칠 것 같다고 소리. 그러면 막 울더니만 또. 그 다음에는 또 비틀비틀 하면서 일어나더니 저 뒤에 무슨 이렇게 장롱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가갖고 뭘 뒤져서 꺼내더니만도 신발을 들고 오더라고요. 신발 들고 오더니 자기가 이제 봄에 얘가 조금 더 크면은 새신을 신키려고 소리 조금 큰걸 사놨다고 싸게 팔길래 근데 가는 거 신켜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발을 벗기려는데 이렇게 아이가 부어갖고 이렇게 신발이 벗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벗겨서 신발 신겼는데 크게 샀다는 신발도 신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또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그래가갖고 있었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이제 아이를 묻을 사람들이 오는데 애 엄마가 애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보면 자꾸 아 생각이 나니까 아 나가는 거 보면 안 된다면서 애를 데리고 딴방에 가 있으라고 해서 딴방에 가서 이제 몇 시간을 있다가 집에 왔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한 며칠이 안 지났어요. 아침에 이제 애기 기저귀 넣는다고 소리 마당에 나갔는데 순이가 딱 우리 옆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제 다못 살아도 집이 독채예요. 뭐 일동 이시대 이런 게 없어요. 땅이 전부 넓으니까. 큼지간 집들이 일동 이시대. 근데 그 옆에 집에 살았는데 얘가 공안에 잡혀가더라고요. 딱 공안이 둘이서 양팔 잡고 뒤에 세 명이서 공안이 따르고 그렇게 하고 순이 애기가 쫄딱 벗고 소리 엄마 하면서 울면서 뛰나오다가 걸려서 넘어져서는 막 발버둥 치는데 그럼 엄마가 돌아서서 와야 되는데 안 오고서 계속 멀어지니까 하면서 울면서 따라 뛰가고 그걸 내가 딱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아두 번째는 우리 집이 치겠구나 하고 소리고 애를 이렇게 세울 새도 없이 뛰어들어가서는 아이를 딱 들쳐 업었거든요. 나는 빨리 피했죠. 순간 그걸 해갖고 그래갖고 소리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멀리 떨어진데 이제 조선족 집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갖고 그냥 놀러 온 것처럼 들어갔지만 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잡혀갔는데 예술고등학교 갔다는 애하고 나하고 안 잡혔어요. 그 동네에 탈북민 여성이 몇 명이나 나와 있었게? 15명 정도 됐어요. 그한 동네에? 딱한 동네가 아니고 10리 뭐 20리역 사이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싹 잡혀가고서 그냥 피난해 있는데 그때 이제 아기를 보니까 애 아빠가 그때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아 내가 저렇게 어느 순간에 잡혀가면 이거 어린이 생명을 어떻게 하나 그렇지. 이, 예. 그렇게 하고서 자제한 저도 이제 막 신경쇠약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래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애를 저때부터 내가 빨리 이제 한국에 가야지 여기에서 내게 안전을 담보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더 이제 한국에 오는 그걸 모색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국 행을 한다고 소리 그게 이제 2003년도인가 4년도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최고로 이제 비행기에 많이 태우고서 탈북민들 데리고 온 적 있죠. 하노이에서. 아, 그럴 예. 때가 그 있었어. 뒤로 딱 들어가서 제가 성공을 못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또 이제 또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러고서 이제 딱 오니까 그렇게 해서 한 순위 잡혀가고 1년이 좀 넘었어요. 2년 가까이 될 때쯤에 이제 보니까는 영순이가 나온 거예요. 예, 용순이가 영순이가 살아서 나왔다는 북한에 잡혀갔다. 그래서 찾아가고 용순은 북한에 그 순위도 잡혀가고 북송됐다가 순위도 그지 북송되고 북송되고 예 그래서 딱 갔는데 영순이가 참 예쁘고 어린 친구였는데 못 알아보고 나는 영순이 맞는지 보고도 믿기지 않더라고요. 영순이 할머니가 온줄 알았어요. 새까맣게 내가 뼈만 앙상한 데다가 이 코를 어떻게 때리는지 코가 부서져서 이렇게 삐뚤어져 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영순이라고 이렇게 손잡는데 너무 놀래갖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이제 잡혀가갖고 동문으로 해갖고 이제 그뭐 회사는 잡혀갔는데 그 이제 감방에 앉아있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때린다네요. 근데 말을 하다가 순이가 들켰대요. 감수한테 들켰는데 나오라 그러니까 해갖고 용순이하고 순이가 한 감방에 한 감방에 있었구나. 들어갔죠. 예. 나오라 해서 나갔는데 때리면 소리 뭐 이렇게 뭘로 때리는지 뭐 자전 때리면 소리 반역자 주제에 뭔할 말이 많아갖고 소리 그 감방에서 말을 했는가고 소리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또할 말을 다 해야 속이 시원하고 성격이 좀 그런 애니까 우리가 왜 반역자입니까? 이 반역자 간나들 뭐뭐할 말이 있어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반역자인가 그 소리 뭐 배급을 안 주니까 먹고 살라고 해서 갔는데 그게 반역자인가 무슨 뭐 이렇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간나들 나가더니 선생님 둘이서 이번에 딱 들어와갖고 각자로 때리는데 머리를 모르게 일부러 죽으라고 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렸는데 새빨갛게 피가 터져갖고 죽었는지 뭐 쓰러지는 걸 다리개를 두 개를 딱 지나가는데 딱 그냥 피 무슨 피바게트에다 담갔다가 딱 꺼내가지고 대걸레를 꾸고 나가는 것들에 피를 쭉 묻히면서 나가는 거 보고서는 다시는 못 봤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죽어도 중국에 와서 죽고 싶지 그 땅에는 묻히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 왔다고 소리 그랬고 순위는 그다음엔 아직 소식이 없고. 그의 말로는 죽은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막 소리 뭐 머리가 그렇게 박살이 났는데 뭐 살았겠는가 그 길로 그냥 끌고 나갔더니 못 나왔답니다. 말이 안 나갑니다. 자기네가 팔리고 밥 팔린 것도 아니고 도망간 걸 넘고 싶어서 넘은 것도 아니고 김일성 족속이 저렇게 생대로 온 나라 백성을 굶겨놓다니까 밥그릇 하나에 목숨 걸고 가족을 살리겠다고 넘나든 북녘의 저 순진한 딸들 그것만 해도 가슴 아파 죽겠는데 중국 공안이 잡아가고 그걸 또 북한이 잡아가서 순이처럼 이렇게 때려서 그 애가 죽게 그 만들고.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들어가서 이제 듣는 게 때리면서 그때는 취소하면서 그렇게 많이 때렸는가 봐요. 얘도 뭐 코도 다 부서지고 했는데 이 반역자 거지 같은 간나들 너네 때문에 나라 망신을 얼마나 당하고 우리 자원이 얼마나 축나는지 모른다고서 이 간나들 너 간나들 하나 들고 오는데 통나무 멘잇방울 주는지 아는가 하면서 그럼 안 주면 그걸 어떻게 팔아서 쌀을 풀어서 먹이면 안 넘어갈 거 아니야? 누가 자기 땅을, 부모, 형제 다 있는 자기 땅을 누가 버리고 싶겠어? 미국 주민들이 로또로 생각하는 것이 있죠. 북한 여성들입니다. 예. 제가 이제 단독으로 그때 탈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탈북을 딱 하고서 밤에 이제 문을 두드렸죠. 예, 북한 사람이니까 하룻밤 좀 재워달라고 숨겨줄 수 없는가 보니까.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물론 저도 지금도 고맙긴 합니다. 고맙지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진행되는 과정에 제가 팔려고 가격으로 흥정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분이 막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불도 안 켜고 부엌에서 막 찬밥을 말아서 주고 그다음에는 이제 또 어두운 밤에 또 손잡고 이끌어가고 창고에다가 이제 내려가서 이제 감춰주고 감춰주고 숨겨주고 예 그리고 이제 산에 또 이제 한 주일 동안 숨겨서 밥을 날라다 주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한 주일 있다가 활용해서 이제 차가 왔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래서 그 굽차를 타고 사는데 가다가 보면 초소가 있고 모든 차를 단속하는 겁니다. 북한 여자를 태웠는지 북한 주민을 태웠는지 그런데 그거 단속이 안 걸렸다고 자기들도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환사처럼 막 굽차 소리를 내면서 그다음에 여기다 링겔을 진짜 꽂고 진짜 저는 실신했지요. 그냥 수면제 비슷한 그래갖고서 이제 도착한 곳이 그 어떤 한그 하룡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가니까 탈북 여성이 3명이 와 있더라고요. 그 아가씨 둘에다가 좀한 40대 중반 보이는 여성이 한분 들어오고 그때 그 오전에 들어갔는데 한참 있으니까 이제 남자들 둘이 딱 들어오더니만 또 우리를 아래로 싸싸치를 훑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네끼리 이제 뭐 쳐다보면서 정말 정말로, 쉬쉬쉬쉬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그다음에 이제 방으로 욱방으로 딱 들어가더니 욱방에 미닫이가 돼 있었는데 미닫이가 이렇게 열려 있었거든요. 닫지 않고. 그래서 자기네끼리 이야기하는 게 다들 처음에는 좀 낮은 음정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싼첸, 스첸 하면서 뭐 하면서 뭐 그런 단 이야기를 하는데 홍정으로 예. 했구나. 그러더니 뭐 푸싱푸싱 하면서 음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합의를 이뤘는가 봐요. 그다음에는 또 만족한지 또 다시 들어와서 보러 오더라고요. 보면서 나이가 몇 살인가 이래 일일이 물어보더니 나보고는 아재는 북한에서 좀 살았는가 봐요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는 그래도 때깔이 괜찮다고. 예. 근데 기분이 조금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며칠 있다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래도 저 사람이 이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서 잘 살게 좋은데 이제 보내줄 사람이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다음 날부터 이제 닭고기니 돼지고기니 막 냄비로 막 야채하고 볶아서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조건 많이 먹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때깔이 좋아야지. 우리처럼 막 너무 예비고 이러면 바로 이제 들통이 북한 나니까. 사람들은 진짜 예. 딸리지. 그래갖고, 뭐, 무슨 고기를 구경도 못하면서 처음 주니까 뭐, 됐다 먹고서는 진짜 배부르니까 잠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자고 하니까 진짜 때깔이 어느 정도 좀 달라지대요. 한 주일 지나니까 조금 틀려요, 사람이. 그 다음에는 어느 날인가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가 옷을 한 보따리 들고 와갖고, 이제 맞는 걸 찾아서 입히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입혀보면서 그러더니 자기 화장품까지 꺼내고 화장까지 시키고, 그렇게 하고 두 남자가 딱 왔어요. 또 다시 딱 뒤짐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가 하더니, 저번에보다는 훨씬 낫다고 그러더니만도. 이제 우리가 이제 연변으로 간다는 거예요. 연변에 가서 기차 타고 또 이제 장춘이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연변까지 가려면은 이렇게 네 명에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은 공안에 눈에 띄니까 둘씩 둘씩 해가 여기서는 통과할 때도 그렇고 표 이제 찍을 때도 그렇고 해서 거리를 좀 두고 가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 조는 이제 두 여성을 이제 젊은이자 아가씨들 둘을 데리고 한 사람이 앞서고 우리는 뒤를 따라서 연변에 택시 타고 내려서 이제 개찰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표 찍는 데서 안전원이 뭐 바로 딱 알아채고 오라고 했더니 딱 잡더라고요. 두 사람, 세 사람을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던 데로 뛰어가고서 이 사람 가자 뛰자 해갖고 뛰어가고서 또 택시 타고서 거기서 이제 연변에 어떤 아는 집에 들어갔죠. 근데 그때 그 이야기하는 게, 아, 재탕 당했구나.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재탕이란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저 활용해서 이제 데리고 온 여자들을 팔면서 자기네가 공안하고 짜고 소리 또 길목을 지켜다 또 잡아서 또 파는 거죠. 한탕 팔고 두탕 팔고 이렇게 여러 탕 그래 진짜 실제 우리 언니는 몇 탕까지 팔려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돈을 받고 여자를 팔고 또 길목을 지켰다 공안한테 또 해가 짜고선 또 잡고 또 다시 팔고 공산 국가가 공산당은 다 그런 나쁜 놈들이요. 재탕 당했구나. 그래서 그러더니만도 이제 우리를 아니까 바로 추격해서 올수 있으니까 빨리 숨자 해갖고서 이제 김치움에다가 집에서는 이제 숨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치움에다 숨기고 이제 자기 뭐 이제 저 처가집에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잡혔으니까 사람 이제 기차로도 못 가고 이제 우리 다 들통났다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가시 아버지가 이제 자가용을 타고서 이제 오는 거죠. 이제 다른 차로 못 온다 하니까는. 그래서 길리면서 이제 연변까지 오는 데만 뭐 떠나서 이틀을 걸리더라고요. 이틀을 그 김치움 안에서 날라주는 빵 먹고 밤에 몰래 뭐 화장실 보고 이래갖고서 그 다음에 가는데 와 중국의 땅이 넓긴 넓더라고. 밤새
둘이서 이제 교대를 해 가는데 끝도 아유. 없더라고요. 가다가 이제 도중에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을 팔리고 자기네가 이미 정해놓은 어떤 집에다 떨궈놓고 나는 이제 중국 예술학교에 다니던 그 집에 갔죠. 그 집에 가니까는 아, 여기는 안심하오 하면서 회사말을 하더라고. 언니 안심하오, 내도 팔려온 사람이오 하면서 여기는 안심해도 돼요. 다음날에 이제 나를 데려갈 사람이라고 해서 보러 왔다는 거예요. 딱 왔는데 언제 한번 시쳐도 본 거 같지 않고 그다음 씩 웃는데 이빨에 누그러운 때가 막 하도 평생 이도 한번 안 닦은 사람이 와서 씩 웃으면서 왔는데 그걸 보니까 내가 딱 죽고 싶더라고요. 그냥 저런데 난 죽어도 나는 따라 못 가겠다고 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언니 위험하오. 그래도 한족들이 잡혀가고 더 보호해준대. 그러면은 언니는 또 특별히 내가 뭐 시아버님한테 이야기하겠으니까 그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에 이제 장날인데 이제 이 집에서 팔려간 아이들이 다 놀러 온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하면 아, 내가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 어제 그 처음으로 나를 보러 왔다는데 내가 그 사람 보니까는 내가 그냥 죽으면 죽었지. 그런 사람은 나는 따라 못 가겠더라고. 그 다음에 말도 안 통하는 데 가갖고 벙어리처럼 살면서 그거나 당하다가 애나 놔놓고 죽을 때까지 그 귀신이 될 것 같아갖고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거든요. 장애인이라도 좋으니까 조선족 사람한테 나는 가고 싶다고 소리 좀 소개해달라 그러니까 순이가 아, 우리 그 옆집에 그 조선족 그 장가 못 간 사람이 있다고 그 고모가 살고 있는데 한 번씩 놀러 왔는데 괜찮더라면서 내가 한번 물어봐 줄까 그랬어요. 꼭 그래달라고 내가 손잡고서 그 전화번호를 순위 걸 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그 다른 애한테서도 또 외우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다음날에도 뭐 별로 오고, 그 다음날에는 이상한 막 사람이 다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다섯 명을 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 사람이 무조건 이 여자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고 나보고 또 그 집에서 와, 저 사람만한 사람 없다고 그 사람은 정말 인성도 됐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꼭 따라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기 싫은데 그러면은 가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 사람이 부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제 한 30리 정도 가면은 그게 이제 부모님이 사시고 형제들이 있다네요. 그래서 여자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 한다고 소리. 그러니까 그 남자 집은 또 이제 기차 타고 멀리 가야 되는데 일단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허락받고서 이래 한다 하니까 뭐 아무 일 없으니까 믿고서 갔다 오라고 소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짐을 받았죠. 나 진짜 죽어도 나는 못 간다 그러니까 그래도 부탁하니까 한 번만 좀 갔다 오라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딱 타고서는 한 뭐 두 시간 정도 달려가고서는 갔어요. 정말 깊은 뭐 사방에 산이고 그다음 옥수수밖에 없는 마을에 그 집 한 몇 채 있더라고. 거기 딱 들어가니까 아마 뭐 이런 여자를 데리고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 마당에다가 또 자리를 깔고 그 다음에는 뭐 상다리 부러지게 뭐 닭고기 오리고기 뭐 수두룩 해갖고서는 식구들에 뭐 무슨 아이들이 해놨는데 그 바깥에다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그 울바자를 해놨는데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남녀노소 뭐 애기들 할 것 없이 전부 아들 쳐고 서갖고 소리 구경하고 있는데 그 집에 그 어머니랑 어르신들이 나보고 뭐를 이렇게 막 먹으라고 들어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만 이래 하니까 팅부동 하면서 그러면 자기네끼리 와 웃고 하는데 아이고 뭐 이런 데 팔려오면은 금방 소문이 나서 공안에 꼬장해갖고 금방 잡혀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더 결심을 굳혔죠. 이렇게 목숨이나 뭐 부지하고 시키는 데라고 안 내려가려 배나 불라고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형제들도 살려야 되고 예, 목숨을 이미 걸고 왔는데 뭐 죽는 건 무섭지도 않고 야,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내가 죽어도 안 가겠다 하니까 막 그 집에서는 막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가 막 무조건 데리고 가겠는데 내일 또 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 사람한테 우리가 네가 못 가겠다 한다는 말은 참아 못 하겠다고 소리. 그런데 다음날에도 그 이야기 하는데 아침에 또 온 거예요, 그 남자가. 그러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그 이제 중국에 오고는 창문이 이렇게, 근데 창에다 제 커튼. 커튼을 엄청 길게 이렇게 두툼한 걸 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뒤집어 쓰고 뒤에 숨었죠. 어젯밤에 여자가 달아났다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한참 앉아서 담배를 몇 대 피우더니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나를 이제 그 들고 불었고, 이제 조선족이. 와서 막 그렇게 욕하더라고요. 네가 어디 그리 잘났는가 나지도 못하고 못난 것이 제일 애를 먹인다면서 너 데리고 오느라 돈을 얼마나 세긴지 아는가 고 소리 그 따시라면 내가 당장 공안에 꼬장을 하겠다고 소리 너 왔던 데 도로 갈래? 하면 그러더라고요. 아 고맙다고 아무래도 내 도로 가고 싶다고 소리 아니 내가 여기서 차라리 죽고 말지 저런데 아무 데나 팔려가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내 여기에 목숨 걸고 오시단다 내 이미 목숨 건 사람이라고 보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목소리가 낮아지더라고요. 자기 돈을 드렸는데 그냥 위협을 주는 거죠. 그러더니 다음 날에는 또
이게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보여주겠다는 게이 동네에 가도 살 만하다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음날 이제 차를 태우고 우리 갔는데 이제 조선 여자들이 이제 시집온 전부 이 사람 손에서 왔죠. 아들 탈북 다 불러 여자들. 모았어요. 와갖고 그러니까 야, 막 사는 데는 좋다. 그냥 뭐 돈도 다 주고 그냥 뭐 먹는 것도 뭐 그거 하고 말안 들어 뭐 발길 차고 뭐 무슨 이제 뭐 욕을 해도 모르고 그냥 잘한다고 그래. 그래도 나는 절대 그래도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에 와서 그래도 나는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하니까 나 그거 알았다고 그래. 그러더니만도 저장 지금 여기에 이제 탈북자들 다 잡아간다고 소리 지금 공안이 쫙 깔렸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못 있으시니까 장춘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뭐 가자 하니까 가야지 뭐 어쩌겠어요. 가고서 버스 타고 막 이틀인가 또 그렇게 해가 갔는데 거기서 내려가고서 또 이제 그 쌀륜차라는 게 있어요. 중국에는 이렇게 사람 둘셋 자전거 잡히다 그거 타고도 또몇 시간을 들어가고 계속 가도 가도 옥수수밭 끝이 없더라고요. 몇 시간을 들어가갖고서 그다음에는 가다가 보니까 이게 도로 대도로에 옆에 슈퍼 하는 집이 하나 있고 그걸 벗어나갖고 들어가니까 대여섯 채 있는 어떤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더니 그다음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그 북한 사람들 자꾸 잡아가고 그다음에 네가 조선족 해달라는데 조선족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집이 정말 남자가 인물도 좋고 괜찮다더라고. 자기 친척이 소개해줘갖고 여기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살면서리 전 붙이고 살라고 소리 조선족보다 훨씬 낫다면서리 한족 한족이로구나. 예, 그 집에다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아들들은 없어요. 아들들이 둘인데 쌈동에 일하러 갔대요. 그래갖고서 쌈동에 가서 이제 월급 받고 나오려면 그 달을 채우고서 나오려면 20일을 더 있어야 된다네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기서 살면서 어르신들하고 정도 붙이고 이래 살다가 이제 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기다리라고 그래서 뭐 그러고서 나도 가니까나 할수 없이 거기 있었죠. 그래갖고서 이런저런 음식도 잘해주고 그 어르신들이 잘 대해주더라고요. 근데 집에 보니까 가축을 말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다 오리 별게 다 있더라고요. 음식을 하는데 솥을 이렇게 큰 솥에 그냥 이렇게 된 원래 이렇게 대형 되지. 솥 이렇게 된데 거기다가 이제 설거지라는 게 바가지로 물을 한 바가지 막 빗자루 돌려 휙휙 쓸어버리고 그다음에는 거기다가 뭐 돼지고기 볶다가 가지 얹고 그다음에 다리 대놓고 거기다가 빵 얹고 그다음에는 식은 밥 얹혀놓고 그다음에 뚜껑 닫고 걸레 하나 딱 돌리고 불을 때면 밥, 빵, 뭐 반찬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 먹고 또 다음날에 쓸어버리고 또 그렇게 하고 야, 그거 희한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사는데 막 부엌에 돼지도 들어오고 말도 제대로가 들다 보고 예 오리들이 깨깨깨깨깨 다니고 뭐 그래서 아이고 이래 이거 진짜 어머나 어쩌는가 저 사람들 어머나 진짜 잘못하다 이게 똥대는 귀신이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닷새째 되니까나 생각이 딱 떠오른 게아 여기서 달아나갖고 이 사람들한테 놀래켜야 되겠다. 놀래키면은 여자도 잃어먹고 돈도 잃어먹을 수 있다는 걸 알아갖고 여자 데리고 가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낮에 되는 날에 잠안 자고서 이제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갖고 왔던 길을 계속 가는 거죠. 가다가 차 하나 한대윙 들어오면 옥수수밭에 숨었다가는 또 나와 또 긁고 하는데 낮에 내가 발견해 그지 여자 없어진 것을. 그러니까 그 집에 사위가 옆집에 또 사위가 살았는데 말을 타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잡아갖고 또 뒤에다 태우고 말을 타고 또 잡혔어? 그래서? 잡혔죠. 일부러 잡히려고 내가 뭐 어디 가겠어. 진짜 옥수수밭이 끝이었고 예. 그래갖고 잡혀서 이제 막또 들어갔죠. 잡혀 들어가다가 이제 의자 그 슈퍼 있는 데 가갖고 전화를 걸더라고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한두 시간 되니까 왔어요. 그래. 아, 난 이처럼 애를 먹이는 애 처음 봤다고 소리. 니 벌써 온지 지금 한 달이 넘고 지금 이게 얼마가고 내돈쓴게 얼마고 뭐 수기였다고 막 하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아, 안다고 소리. 진짜 여기까지 이래 해갖고 고생하고 돈을 얼마나 쓴 것도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나를 비싸게 팔라고 그건 내 돈을 얼마 받든 그 수완값 하라고 하되 조선족한테만 하라고서 나는 고향에 이제 형제들도 있고 도와줘야 되고 언어가 통해야 도와주고 뭐 나중에 무슨 그래 하지 여기서 내가 영원히 썩어갖고 진짜 뭐 똥대놈 귀신이 돼갖고 안 아프고 벙어리처럼 살아야 될것 같다고 소리 진짜 그러니까 동생처럼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 하라고 돈을 바둥 뛰지 않는 거야. 야 내가 조선족이 있으면은 소개해주지 있는 거안 소개해주면 하면서 야, 니 진짜 못됐다 하면서 나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 절로 찾으면 되겠는가 그러고 니 절로 어떻게 찾는가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장날에 왔는데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 소리 그러니까 전화를 주더라고 해봐라고 해갖고 소리 전화를 하니까 순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순이가 내가 이래 그 돼갖고 잡혀 나가서 예. 죽었다는 애가. 그 애가 예. 그래갖고서 내가 이렇게 돼갖고 지금 이게 장춘에 와 있는데 그 총각한테 빨리 가서 물어보라고 소리 이런 여자 있다고 그러니까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가서 물어볼게 하더니 그 고모가 그러는데
어디 가서 살다가 달아난 여자는 싫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살다가 달아난 게 아니고 사연이 이렇게 됐다고 좀잘 이야기하라니까. 그럼 또 다시 물어볼게요. 또 떼갔어요. 가더니만 또, 그냥 오란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바꿔줬지. 이 사람한테 바꿔주니까는, 진짜 맞는가 하더니만 또 맞다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또 지금 버스 타고 또 왔던 길로 또 지금, 예, 왔죠. 와갖고 이제, 그 집에 이제 데려다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남편이 될 이제 고모를 만난 거죠. 두 사람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 돈이 어떻고, 무속이 어떻고, 뭐 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고모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그 조카가 올 테니까 보고서리 한번 이제 얼굴 보라고 해서 아가 참 착하고 그런데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고 농촌에 살다 보니까 장가 못 갔을 뿐이라면서 보니까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무조건 저 사람하고 나는 살 테니까 일단 살면은 우리 돈이잖아요 그게 이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돈이 없다고 딱 우기라고 나는 무조건 따라가겠다 하고 우기면은 자기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나를 데리고 오는데 고모도 양심적인 사람이면 돈을 얼마나 드렸는가 그래서 젊은 사람은 싼 체는 한다고 싼 체는 쓰 체는 하더라고 소리 그러니까 얼추 계산해 와 그러면서 뭐 이때까지 또 먹여주고 또 마음고생도 했으니까 한 4천은 줘야 되겠네 그래서 4천 위안 주겠다가 이 사람이 막 그래서 그러면 여자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 나는 또 죽어도 안 가겠다고 소리 또 버티고 있고 하니까 할수 없으니까 나 그걸 봤는데도 아그 돈도 이제 다 주지는 못하겠다고 해서 일부는 뭐 이제 대출을 받아야지 내가 주지 걔가 어렵게 어렵게 찾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예, 저희 신랑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두만강, 압록강 두만강에 저쪽 중국 쪽에 있는 거 붙어 있는 거기 사람들은 진짜 탈북 여자들을 이렇게 처녀애들 넘어오는 게네 노또겠구만. 그 주민집에 이제 이사처럼 나처럼 찾아가면 완전히 뭐 호박이 눈물채로 물러 들어온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젊은 아들이 이제 뭐 농부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여름에는 뱀 잡는 것처럼 하면서 일부러 그 국경연설 내놔와갖고서 여자 발견하려고 낮이고 밤이고 수시로 하다 우리 언니는 그래 잡혔는데 혼자서 이제 건너와갖고서 막 정처 없이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깊은 데 가갖고서 이제 뭐 조선 쪽 집에 들어가려고 소리 가는데 아들이 뱀잡이한 것처럼 했는데 뭐 너희 다섯이 막뭐 걸렸다고 소리 완전히 좋아갖고 막 휘파람 헥헥 불매굴더니만 또 아재 우리 따라가기요. 그러면 일자리 구하겠다면은 일자리 주고, 시집 가겠다면은 시집 보내주고 할 테니까 우리 따라가기요. 해서 깡패 같은 애들 무섭더래요. 그랬으니, 아니, 싫다고서 내가 왜 거기 따라가는 거 아니거나. 그럼 공안에 잡혀가게 전화 한 통화 해줄까요? 이러면서래. 그래서 뭐 어차피 가다가 여기 가면은 초소도 있고 뭐 있는데, 아직 가다가 어차피 잡혀. 그러면 뭐 어차피 잡히고 우리가 쉽게 잡혀가게 해줄까요? 이러면서래. 그래갖고서래. 우리 언니는 그렇게 가갔는데, 뭐몇 번을 해갖고 팔고 또 거기다 웃돈을 해가 또 팔고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사회나 다 이런 악이 있는데 특히 공산 중국 개혁개방 한 다음에 돈밖에 모르는 건달들 북한에서 김일성 족속이 가한 정말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 지독한 식량난 때문에 살기 위해서 밥그릇 하나에 목숨 걸고 가족 살리고 하면서 뛰쳐오는 나오는 북한의 그 여성들을 발견하면 그야말로 그런 자들한테는 로또인 것 같아요. 한명 잡히면 4천원은 떨어지잖아 중국 예, 돈. 적어도 2천에서 4천은 2천에서 4천 그러면 만 대거리 몇번 팔아먹으면 그만큼 더 나오겠지?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지금도 있겠지? 그러니까 뭐 무슨 마음이 선해서가 아니라 잘못 팔려가면 저희 같이 뭐 무슨 선한 사람한테 가면은 그나마 나은데 제 친구 중에는 계속 매맞아갖고 진짜 뭐 그러던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는 뭐 사창감 같은데 뭐 무슨 업소 같은데 팔려가서 완전 감옥처럼 사는 애들도 있고 그렇다 합니다. 이게 북한의 저 불쌍한 여성들을 강만 넘어가면 로또 당첨된 것처럼 날뛰면서 이렇게 팔아먹는 중국 조선족 사회, 그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 이것도 역시 김일성 족속이 죄악이 나같아. 김일성 그것들이 족속이 그렇지. 이렇게 저그 북한의 인명을 그렇게 대했으니까 얘들도 이제 뭐 임자 없는 개 하나 걷어가듯이 그래서 팔아먹고 팔아먹고 팔아먹고. 야, 그래서 북한 주민들 탈북해서 나오는 사람들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걸치지만은 정말 고마움도 많이 입지만은
그래도 마음 한쪽 끝에는 끝없는 증오심이 있는 거야. 그 모든 걸 보거나 겪었기 때문에. 그 원흉이 김씨 족속. 원흉이 김일성 족속이지. 그래서 여기 와서 중국 조선정하면 이래 바닥바닥 가는 애들도 있지만은, 물론 그 조선족 사이가 또 우리를 살려주고 보호해준 측면도 있지만은,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거를 공산 중국 그 뭐 소위 법관들, 그걸 또 끼고 같이 돈벌이하고, 북한에선 그것도 잡아들이가겠다고 통남을 넘기고, 김일성 족속이 이게 죄악입니다. 김일성 족속이 북한 주민들을 그런 값어치로 절약시킨 거야. 저놈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 놓으니까 남의 나라 국민이, 특히 공산 중국의 것들이 사람 대접을 해주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뭐 중국에서 또 이제 조선 여성을 맞아갖고 사는 남자들도 불행하거든요. 그렇지. 가정을 모아갖고 내 아내로 맡고서 잘 살아보고 싶은데 뭐 잡혀 안 내주잖아. 잡혀 데리고 가서는 또 이제 돈을 뜯어내고 또 겨우 살려놓으면 또 잡아가고 두 번 세 번씩 그렇게 해가 완전히 알짝 거지를 만들어갖고 더 이상 뭐 이제 빨아낼 돈이 없으면 잡아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건 공산당은 다 나쁩니다. 악의적인 체제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저 외국에 권위 있는 그 제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 말을 제 논제에 댔습니다. 저놈은 악귀들이다. 전시다는 평화시기에 타국민다는 자국민을 300만 굶겨 죽인 악귀들이다. 그리고 북한 인민은 직위고하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김일성 족속의 노예이다. 그 후에 나를 취재하고 찍었던 그 기자가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다른 선을 통해서 여태까지 한 인터뷰 중에서 제일 마음 아프고 제일 가슴이 아프고 제일 중얼스러울 때 내가 말한 걸 듣고 그렇게 정신이 들더래. 오늘도 이런 정말 팔려간 탈북민들 두만강을 넘어서 팔려가서도 제대로 살 수 없고 또 잡혀 들어가면 이런 기막힌 그 정말 린치를 당하는 그걸 가하는 북한의 딸들의 운명과 김일성 족속이 저 작태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나갑니다. 김일성 족속 체제 붕괴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김일성 족속 범죄조사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제일 중요한 문제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례를 들면서 계속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드시죠?